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연일 큰 사건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고요. 그런 사건과 관련된 국가기관,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검찰에 대한 각종 신문의 논평, 사설 같은 것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책다방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눠볼까 하다가도 아직까지 팩트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주저되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떤 의견 표명을 요구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검찰처럼 내부 논리가 강하고 조직의 논리가 늘 힘을 발휘하는 조직 흔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들에게는 검찰 내부 문제를 얘기하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런데도 현직 검사 시절에 이미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용감한 글을 써서 화제가 됐고, DK는 확신의 함정 같은 재미있는 책을 써서 이름을 날린 검사 출신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실 금태섭 변호사님이고요. 물론 오늘 우리가 그런 무거운 얘기만 나누려고 금 변호사님 모신 건 아니고요. 최근에 워낙 그런 뉴스들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언급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책의 저자로서 금태섭 변호사님과 금 변호사님이 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금태섭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금 변호사님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서울지검 동부지청, 통영, 울산, 인천에서 검사로 근무하셨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셨군요. 코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따셨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엄청난 경력이에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주최 배심재판에 검사로 참여도 하셨고 형사사법 개혁작업에 여러 가지로 참여하신 2007년 변호사로 변신하고 저서로는 DK는 확신의 함정,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등이 있습니다. 금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네, 네. 사실 저하고는 금 변호사님 한 3, 4년 전에 저하고 이메일을 처음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코넬 로스쿨에서 저도 석사를 하고 있었고 제 다음에 금 변호사님이 석사하러 오셔가지고 아파트 알아보느라고 저한테 메일을 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아니요. 그때 메일을 네. 했었고 또 언젠가 그 한겨레신문인가 글 쓰셨는데 제가 잘 읽었다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의 메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대선 이후에 아무래도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남미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대선 때 다니던 로펌을 그만뒀었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게 백수 생활을 좀 하다가 대학 동기들이 만든 조그만 로펌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무슨 충격을 받으셨어요? 저 직접 뛰었던 후보는 안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두게 됐으니까요, 갑자기. 예. 이제 저로서는 어쨌거나 직업도 때려치고
그 열심히 뛴 건데 중간에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충격이었죠. 제가 이렇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좀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거나 그 검찰에 있을 때도 한번 사고를 쳐서 직업을 바꾼 적이 있고 작년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에다가 6개월치 생활비를 주면서 6개월은 딴 걸 하겠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도와드렸던 후보가 사퇴를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야권 전체에서 졌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워낙 그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남미는 이제 그 포르투갈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스페인어스니까 말을 몰라서 사람들하고 말을 못하고 한 일주일 다니니까 조금 좀 풀리더라고요. 아 하고 싶은 말은 이 네, 그때는 이제 이후에. 눈만 뜨면 뭐 그 저기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잖아요. 되게 우리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원망스럽고 상대방도 원망스럽고 막 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의 그걸 포르투갈어로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SNS는 안 하세요? 예? SNS는 안 하시나요? SNS는 페이스북 열심히 합니다. 예, 그 열심히 하죠. 아 그런데 그때도 글은 안 올리시고 여행. 아 그때는 근데 여행 얘기만 올리셨죠. 예, 여행 얘기를 주로 네. 올렸죠. 그 남미에 가면 분홍 돌고래가 있거든요, 아마존에. 그거랑 헤엄치는 사진 올리고 뭐. 민물 돌고래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민물 돌고래. 예. 작년 가을에는 사실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개별 사건으로 보자면 그 대학 동기하고의 그 어떤 일종의 진실 논쟁이 벌어지면서 막 그 양반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유탄이 적지 않았을. 아 그거는 스트레스 받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그건 자체에서는요. 그건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고 얼마 전에는 그 친구 출판 기념회 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와라.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좀 올렸는데 아직도 이제 그 왜 그때 금태섭 변호사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언젠가 사과를 받을 날을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뭐 그런 생각은 없고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덕분에 약간 농담이지만은 막 아드님이 시험도 다시 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애들은 스트레스 좀 받더라고요. 네, 애들이. 예, 그 꼭 그 일 때문은 아닌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학교에서 좀 애들이 못되게 굴지는 않았어도 뭐 이제 지나가면서 너는 안철수가 대학 넣어줄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학생이고요? 학생들이 학생 예. 학생들 예.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깜짝이야. 우리 또래가 요새 한참 그 네. 수능 애들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네. 얼마 전에 김주식 선생님도 치르셨잖아요. 저도 뭐 요즘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네. 있고요. 공부 잘하죠? 아니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일단 제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이 제도를 익히는데 몇 달 걸린 것 같고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하여튼 부모 노릇이 옛날보다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했었고 예전에도 방송 출연 많이 하셨지만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이고 요즘은 이제 광고 나오는 게 아마 이 팟캐스트 나갔을 때는 이미 나갔을 것 같은데 최후의 권력 7인의 빅맨 뭐 이런 거를 찍으셨더라고요. 예, 네, 그거 올해 되게 그 12박 13일로 그 원래는 그루지아라고 하고 그 지금은 자기들은 조지아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나라에 갔습니다. 거의 코카서스 산맥에 오지탐험을 했는데 원래 구소련 연방 중에 하나였던 소련 그렇죠. 중에 하나였던 예. 나라고 원래 스탈린이 그루지아 출신이죠. 맞습니다. 예. 그 네. 러시아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서 국명을 그루지아가 아니라 조지아라고 읽어달라고 하는데 아, 그 이젠 조지아라고 읽어도 되는 거군요. 예, 예전엔 그거 구분하는 게 되게 좀 아는 척하는 그거였거든요. 그루지아로 읽는 게. 조지아 갔다 와서 고생했다고 하면 다 미국 조지아주 간 줄 알고 그럼 뭐 고생이냐 그러는데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군요. 예. 광고가 이제 막 나오더라고 SBS에서. 예, 그때 그게 7월 말부터 8월 초에 12박 13일 다녀왔는데 거기서 벌레에 물려가지고 알러지 반응이 생긴 게 아직 안 낫고 있거든요. 금면세 벌레에 물린. 예. 그러니까 피부에 뭐가 이렇게 나서 손 같은데 제가 병원에 갔더니 벌레에 물려서 그 알러지 반응이 생긴 거다. 근데 석 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약이 있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흔히 피부과에서 쓰는 약은 바르는데 뭐 낫지는 않고 언젠가는 날 거고 죽을 병은 아니다. 뭐 그 정도. 재밌으셨어요? 그 여행은? 정말 힘들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누구누구였죠?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보면은 남자 다섯, 여자 둘인데 옛날에
청와대 정무수석했던 박형준, 그다음에 그 낙검수하는 정봉주, 그다음에 그 한나라당 대변했던 차명진, 그 세 분이 동갑이고요. 그분들보다 세 살 어린 분이 그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있고 제가 다섯 살쯤 어려서 있고, 그다음에 여성은 그 한나라당의 손수조 그 문재인 의원하고 총선 때 했던 그분하고 민주당 전 부대변인 했던 정은혜 씨가 있는데 두 분은 20대고 그러니까 이제 산을 계속 다니면서 텐트에서 자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세수도 물수건으로 물휴지로 해야 되는데 또 저는 천호선 대표하고 둘이 같은 텐트를 썼는데 거기가 선배잖아요. 네. 거기가 뭐 무료지 쓰고 이러다 보면 졸리면 그냥 자기도 하고 아주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또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생각도 전혀 딴판인 사람들인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말도 통하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겠죠? 방송에서도? 방송에서는 좀 싸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오고 가는 그 거기까지 가고 오는 시간이 워낙 길어서 8일 정도 산맥을 탔는데 그중에 닷새를 매일 저기 리더를 하나씩 뽑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뽑는 거면 최연장자나 뭐 제일 어린 사람 시키면 되는데 다섯 번을 뽑으니까 일곱 명 중에 다섯 번은 한 번씩 다섯 명은 한 번씩 리더를 해보는데 두 명은 못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명이 그 되게 묘한 갈등이 것 같은데요?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뭐 그래도 오히려 갈등은 없었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자연히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 얘기를 와서 녹음실 와서 들었는데요. 네. 아직 방영이 안 된 거죠?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날 합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정치가 예능의 영역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승낙하게 된 계기는 뭐였는지 좀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저희가 제작 발표하면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다들 예능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참여할 때 조건이 예능이면 안 한다. 그런 프로에 대한 제의는 많았는데 이거는 예능은 아니고 가서 일단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좀 진지한 프로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맨날 싸우니까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저희 쪽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 SBS에서도 창사 기념으로 만드는 다큐멘터리라서 좀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게임을 한다거나 뭐 빼빼로 게임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요즘 한참 인기를 얻고 있는 제가 그 프로그램 제목이 지금 애매한데 정글에서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네.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버라이어티 예능 이런 거 같은. 그런 거는 다르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낮에 고생하면서 서로 어떤 목적이 목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정한 목적지 찾아가면서 뭐 협력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녁이나 낮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권력에 대해서 혹은 정치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이라서 예능 프로는 아닙니다. 뭐 예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프로는 정치에 지나친 예능화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자기 소개에 변호사 겸 소설가 지망생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책다방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소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 그래서 다른 일에 성공했는데 소설가를 꿈꾸는 우석훈 금태섭을 모셔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했다가 프로젝트를 한번 그냥 죽인 적이 있고요. 그래서 법률과 금태섭, 문학은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얘기부터 왜 소설가를 꿈꾸게 됐을까? 그거 그냥 농담인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소설가 선생님들 보면 정말 존경심으로 가득 차는데 소설은 워낙 제가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고 싶은 것도 잘 아시지만 법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을 들여다보는 건데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의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 참 평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질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질투심의 사람에 사로잡히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거든요. 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뭐 자기의 그동안의 경력을 다 위험하게 할 만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저는 주로 창피한 얘기지만 소설만 거의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하게 살다 갑자기 어떤 사고 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에 관한 인간에 관한 관심이 문학으로 예, 뭐 인간에 관한 관심이라면 너무 거창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네. 이제 그 다들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한계 내에서 근데 그 한계 속에서 어떤 동기를 갖고 움직이고 또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그 소설을 보면 이해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그 이범열 변호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했는데 어려서 그분이 쓴 글을 보다 보니까 판사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어려운 책 읽으려고 하지 말고 통속소설을 많이 읽어라. 그래야 사람에 대해서 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반드시 통속소설을 읽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고 그거를 그게 깊어지면은 좀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풀리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소설을 써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이따 한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있는 거야. 있는 거지. 있는 거. 나 지금 촉이 왔어. 있는 거지. 예. 뭔가 있어. 뭐 느낌이 왔죠. 아. 뭔가 저번에 그 DB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컴퓨터는 절대 보안을 유지하지. 어떤 소설 쓰실지 되게 궁금해요. 아 물론 이제 그 가끔씩 출판사 계시는 분들하고 책 쓰는 얘기 나오면 뭐 주로 이제 그 이 저희는 비소설 쪽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연애 소설 써보고 싶다 그러면 딴 데 쳐다보시는데 그분들은 법정 스릴러 이런 거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연애 소설 같은 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쓰고 싶지만 아, 뭐 좀 아세요? 뭘요? 연애에 대해서? 아니 뭐 남 연애하는 걸 보는 거 어, 이렇게 쑥 지르고 들어오세요. 아니 그 저기 이 제가 아는 그 한국 작가 제 동생 친구도 언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그 조이스 캐롤 로치 같은 분 보면 그분 자체가 굉장히 평탄하고 이렇게 모범생적인 삶을 살았고 금 변호사님 좋아하는 작가죠. 자주 네, 거의 좋아하죠. 네, 그분이 네. 또 불평하시는 게 내 주위에 너무 평범한 사람만 있어서 소설 소재가 없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좀비 이런 책들을 보면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연쇄살인범의 시각을 가지고 쓰거든요. 굉장히 잘 써요. 그거를. 그러니까 반드시 연애를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물론, 하는 생각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금 변호사님 되게 일찍 그냥 연애해서 차를 떼셨다고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 일찍 아니, 이거 그만합시다. 이거 연애 얘기 그만하고 아 연애 소설을 쓰고 싶다. 예. 연애 소설을 예. 내고 싶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예. 저는 선생님의 이 확신의 함정하고 예. 디케인 눈을 상당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예. 네, 내용이 근데, 없는 책인데 감사합니다. 아, 네. 활기도 네, 많이 파셨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아니 네.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 디케인 눈 같은 경우에는 그 군대에 들어갔죠. 진중문고로 들어가서 가끔 군인들한테 편지가 옵니다. 아, 16세를 찍고 막 이런 게 이 원래 우리 바닥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법 교양서에서 네, 어렵죠. 네, 네. 진중문고. 사실은 근데 책 시장이 그렇게 작다는 거를 그 책 써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들 팔리지 않나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한참 읽었던 저자들은 네. 많이 팔았던 시대가 있었던 거고요. 네. 우리는 그 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우리가 못 써서 그런 거 아닐까? 아, 또 바로 핵심을 찌르는 바로 핵심을 찌르는. 뭐지 묘한 예. 긴장감 이거 어떡하지 나 좋았어요, 지금. 아주 예. 두 분 사이에 이 이상한 긴장감 무엇인가요? 저 그 확신의 함정 예. 책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예. 이 책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들. 아주 설득력 있고 흥미롭게 현실 세계랑 연결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참 놀라웠고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는데 네. 일단 허구인데도 예. 근데도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 상황들과 아주 맥락을 잘 연결해서 싹 쏙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법률가로서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정의인가를 고민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이론적인 해설이나 훈계조의 가르침이 아니라 날과 그대로의 이야기였다라고 하셨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통속소설에 관한 이야기하고도 예. 좀 닿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만 이 확신의 함정에 등장하는 책의
등장하는 소설들은 날것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런데 왜냐하면 문학적 이야기라는 것이 재구축에 가깝고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작가의 세계관이 반영된 의도된 세계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네. 만들어진 세계. 네. 그런데 이것을 현실 해석에 아주 매끄럽고 고스란히 적용하는 게 약간 좀 어렵지는 않았을까 혹은 위험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거기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 소설에 나와 있는 스토리는 작가가 본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벌어진 것이랑은 다르죠. 그거를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까 뭐 날 것 그대로 이야기라는 것은 그냥 일어난 것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제 김두식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와서는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이쪽이 이기는지 진 건지.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나뉘지는 않고 이 한쪽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고 있으면 이해가 가거든요. 사람 산다는 게 그런 면에서 그 이제 특히 우리 사회는 이 이분법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이쪽 편 아니면 저쪽 편이고 그것이 전부 한쪽이 반드시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스토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죠. 질문이 워낙 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질문이 낙차가 커서 이 제가 왜 허탄한 질문 던지다가 갑자기 어려운 질문 쑥 밀고 들어오니까 당황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편집? 여기서 자기 자랑을 하면 네. 자기 자랑에 자기 자랑으로 커버하시려는 예, 얼마 전에 그 이제 조정래 선생님을 뵀는데 제가 조정래 선생님을 작년에 처음 뵀는데 뵐 때 이 책을 가져갔어요. 확신의 함정을 드리려고. 근데 이제 밖에서 만났는데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차마 대가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책을 드리기도 그렇고 또 들고 가셔야 되니까 못 드리고 있다가 이번에 그 추석 때 대구로 인사를 드리러 가서 드렸거든요. 그 사모님 김초혜 선생님하고. 근데 나중에 김초혜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정래 선생님하고 두 분이 읽었는데 너무 책을 잘 쓰고 정말 그렇다. 작가가 되라. 제가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조정래 선생님이 작가가 되라고 했다. 아, 훌륭해요. 예, 조정래 선생님과는 결국 같은 캠프에서 만나신 거죠? 안철수 그런 캠프. 셈이죠. 범 안철수 캠프. 예, 후원회장 하시고 했으니까. 예. 금 변호사님 아버님 71년에 사법파동 당시에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73년에 판사 재임용에 탈락한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게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또 어디 가나 변호사들 우리 보통 이해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시선 뭐 그런 거 어떠셨어요? 아,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하고 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는데 원래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네. 뭐 많이 저도 어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는 별로 안 보시고 책만 TV만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어려서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좀 웃기는 유머 감각 같은 게 있습니다. 아버님. 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제 암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마지막까지 같은 웃기다가 돌아가신 게 있어요. 농담 계속.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암이 한참 진행돼서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면 음식을 못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밥을 안 드시냐? 좀 먹어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목소리를 못 내가지고 이렇게 그 여기 그럴 때였는데 하여튼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자기가 그 사람이 죽은 거를 처음 봤는데 그 좀 말을 하고 그러지 숨을 좀 쉬지 왜 안 쉴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는 상황 같은 거를 우리가 밥 먹고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하고 한 번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자기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꼭 나야 된다고 저는 뭔가 바람핀 얘기 같은 거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 암이 심해지니까 어머니가 고기 같은 거 안 좋다고 채식만 시켰거든요. 근데 몰래 나가서 그 붕어찜 먹고 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좀 그러다 가셨는데 그런 게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금 변호사님도 좀 그런 걸 물려받으신 거죠? 유머? 아니 유머. 근데 그 미트. 동생들 얘기로는 아무리 웃겨도 거기 따라가기가 아버지 따라가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약간 명문가 자제들끼리의 친분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면 하지현 선생님, 예. 그 금태섭과의 친분들 얘기하시고요. 경북대 경제학과의 아주 그 세계적인 학자죠. 최정규 교수도 보면은 아주 친한 친구라고 늘 얘기를 하고 아마 아버지들끼리도 교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하지연 그... 선생하고는 그냥 그 집안이 명문이죠. 근데 뭐 저희하고 집안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중학교 동창이고 최정규 교수는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여고도 동창이고 그래서 그 집 아버지가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인데 제 폭경수술을 해주셨고 보통 인연이 아니군요. 예. 여기서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워낙 친하니까 중학교 때 폭경수술을 하러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따라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울퉁불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 여기서 이런 거 듣고 있어야 되는데 뭔 얘기를 못 꺼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냥 상상만 하군. 아니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아, 이 그룹은 뭔가 그 같은 세대지만은 나는 누리지 못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보고 자란 그룹이 아닐까 뭐 이런 느낌. 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 그런 느낌 을 받았어요. 예. 글쎄 뭐 그렇게까지 문화적이신 부모님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대에 진학해서 법률과 된 것은 본인의 선택이셨는지 소설에 대한 열망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아버지 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변호사가 되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소설을 못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설을 쓴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만 그냥 소설이건 글이건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연습을 한 것은 아니라서 그냥 그거는 이제 마음속 깊은 데 있는 꿈 같은 거고 법을 하는 거는 적성에는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고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 로스쿨에 갔을 때도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잘 아시지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지금 잘 아시지만 저 잘 몰라요. 아니, 잘 모르고 로스쿨 교수님 앞에서 얘기하자니까 무슨 말씀을요? 좀. 무슨 말씀을? 예, 아니 워낙 뭐 이 탐정 어릴 때 꿈 탐정 얘기도 아 그러셨어요? 탐정이셨어요? 어렸을 때 꿈이? 네, 그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다 어려서 홈즈 루팡 책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장래희망에 초등학교 때 이제 탐정이라고 써놓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한번 어머니한테 뭘 잘못해서 혼나는데 한참 야단을 치다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장래희망도 탐정이 뭐냐 탐정이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고 억울해했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탐정이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어렸을 때부터 법대를 가면 아버지가 판사를 좀 하셨으니까 당연히 판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친한 친구가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생각해보니까 검사도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어려서 내가 탐정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야말로 탐정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합법적 탐정?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또 의외로 적성에 맞아서 괜찮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뭐 글을 쓰거나 뭐 그런 적은 있어요? 뭐. 도서반 같은 거 했었는데 그 뭐 교내 시화전 같은 거 하면 시도 써내고 그랬지만 뭐 그렇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특별히 날렸던 건 아니다. 아예 그냥 책 읽는 것만 좋아했죠. 그래서 예, 책은 좋아했었습니다. 첫 책이 이 세상을 바꾼 법정을 번역을 하셨는데 원래 번역한 예. 책. 저 사실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고 수업 시간에도 써먹을 만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원래 그 미국 사례들. 그렇죠. 예. 그런데 분량이 만만치 않은 책이라 예. 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번역할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아,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아무 준비도 없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출판사 계신 분을 소개를 받아서 한번 밥을 먹었는데 책을 내고는 싶으셨군요. 예, 책을 내고 모래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책을 모래도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름 대면 다 아시는 대형 출판사에 계신 분인데 그 이후로 못 만났는데 하여튼 밥을 한번 먹으면서 그 사람도 그분도 이제 그 뭐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어떤 검사가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한다니까 나왔을 거예요 호기심에.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책을 쓰고 싶다 했더니 무슨 책을 쓰고 싶냐 해서 뭐 아무거나 줬다.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무슨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쓰고 싶은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냥 적당히 대답하고 그냥 빠이빠이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때 책을 쓰려면 그동안 어쨌거나 글이라는 거를 공소장 말고는 써본 적이 없으니까 연습도 할 겸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아마존에서 몇 권을 사가지고 하지연 선생을 따라서 출판사를 갔습니다. 출판사 그 사장님 계신데 이 중에 하나를 번역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하지연 선생이 그 출판사에서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판사 사장님 생각으로는 그냥 예의상 예의상 이렇게 좀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계약금을 주시면서 번역을 해봐라. 그래서 6개월 약속을 했는데 결국 1년 넘게 걸려서 번역을 했죠. 해낸 게 대단한 거예요. 저도 1년 만에. 그때는 나중에 그 저기 그 대리 번역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대리 번역 문제가 됐을 때 그분이 뭐 하루에 뭐 100페이지도 했다 그랬는데 처음에 하기 전에는 뭐 주말에 아침부터 밤까지 하면 한 100페이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원서로 400페이지거든요. 번역해서 600페이지인데 근데 20페이지를 하루 종일 하면 눈이 시뻘거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번역이. 예. 텍스트라는 게. 예, 그 정말 그때는 주말에 딴짓 못하고 계속 해가지고 간신히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 얽혀서 굉장히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많았나요? 그때 제가 한겨레에 수사 잘 받는 법을 받아 써가지고 이제 그 검찰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인데 검찰 수뇌부에서는 이제 제가 책을 낸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신문에 글 쓰고 책 내고 그래서 이제 아, 그 책은 제가 쓰는 책도 아니고 번역한 책이고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최후 변론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총장님도 되게 싫어하시고 그러더니 어떤 선배 검사가 찾아와가지고 책을 안 내면 안 되겠냐. 근데 그때 벌써 인쇄가 다 끝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아니고 번역을 한 책이고 이미 다 끝난 거니까 사실상 출판사 건데 그걸 어떻게 안 내겠냐 그랬더니 그럼 금검사가 그 책을 다 사면 어떻겠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몇 부를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저도 벌컥 화를 내고 그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 한겨레 글 쓰고 참 그때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때인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어요. 이상할 그러니까 한, 이 책 문제 이거 예,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거기가 그 꽂혀 있는데 지금 책은 나오는데 위에서 난리인데 이거는 저 잘못 뭐 제가 한 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그래서 그때 그 지금 출판사 사장님이 아시면 정말 화를 내시겠지만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신문사 주말에 북섹션 담당자들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진짜 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제가 번역하는 책이 이 북섹션에 날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이런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데 안 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예. 그리고 만약에 나면 좀 조금 낫게 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 말씀이 책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받아봤어도 안 내달라는 건 처음 봤다. 근데 그 주에 주말에 일간지 9개의 그 책이 첫 책으로 났습니다. 네. 그때 공판 중심 주인이 뭐 이렇게 시류하고 우연히 맞아가지고 그리고 수사 받는 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책이었기 때문에. 책이었죠. 네. 예. 근데 그 또 난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번역한 책이 막 그렇게 나오니까. 아 검찰이 그러고 보면 그렇게 좀 경직된 조직이에요. 예, 아무 상관없는 책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예. 그 저는 이 책 그 늘 읽고 하면서 좀 놀란 게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최후 변론 뭐 이런 거 모아놓고 중간중간에 변론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충 번역해서 그냥 이야기면은 왜 문맥에 맞춰서 그냥 쉽게 번역하면 되는데 네. 변론은 되게 좀 까다로운 작업이었을 것 같고 또 옛날 피식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고생을 자처한 게 좀 놀랍더라고요. 검사가 낮에는 일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근데 와. 그때 이제 그 편집하시는 분들한테 참 감탄하고 존경심을 가진 게 400페이지인데 중간에 제가 한 문장을 빼먹었어요. 근데 그걸 딱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 이걸 원문이랑 대조해서 다 보는구나. 저는 번역이 잘못된 책들이 많잖아요. 그 보면은 번역하신 분들한테도 좀 그렇지만 편집하시는 분들도 조금 잘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잘된 번역을 보면 편집하시는 분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원래 그 수사 잘 받는 법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무슨 감찰도 받고 그러셨던 거죠? 네, 예, 감찰 받았었죠. 신문에 글 낼 때는 그 이 난리가 날 줄 모르셨어요? 아니, 난리 날 줄은 알았죠. 난리 날 줄은 알았는데 이제 그 다 쓰게 할 줄 알았고 끝까지 쓰게. 예, 끝까지 쓰게 할 줄 알았고 이제 끝까지 쓰게 하면 그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는 안 하고 그냥 인사해서 계속 시골로만 돌지 않겠나. 근데 그거는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못 쓰게 될 줄은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쓰게 할 줄 알았는데 못 써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교수인 제가 예를 들면 진술 거부권 같은 거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뭐 무죄 추정 받고 하니까 변호사 잘 고용해서 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현직 검사가 말하자면 이 상대방들한테 니네가 살 길은 이것뿐이다. 너네가 이 방법을 쓰면 검사가 꼼짝 못한다는 걸 알려줬다는 점에서 일종의 업계에 뭐라 그럴까요? 숨겨진 자기들끼리만 알아야 되는 비밀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되게 좀 미운 털이 박혔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이 있겠죠. 근데 뭐 그 법에는 하여튼 그게 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아무도 그런 권리를 행사를 못하니까 그 분위기를 타고 결국 수사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렇게는 수사를 못한다. 법에 있는 권리가 다 있으면. 그러면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주어질 수가 있고 저는 우리 사회에서 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법하고 현실이 다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하다 보면 합리적인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어떤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검사인데 범죄자들이 이걸 보고 다 빠져나가겠고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정작 진짜 그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뭐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서 큰 범죄를 저지른다면 니네 법에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쭉 이렇게 해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그런, 다 써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네. 논의가 되려면 그런 거를 해야죠. 예전에 이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제 그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경부고속도로를 어떤 트럭 운전사가 트럭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그 술 취한 사람이 승용차를 몰고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차를 세워놓고 싸운 사안이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왜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그 이 사람을 보니까 걸어오는데 완전 술에 취해 있길래 자기 말로는 이렇게 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턱 넘어져서 이제 자동차 본넷 뒤에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고 자기는 계속 갔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로 그 길로 자수를 해서 이렇게 온 사안인데 그 아저씨는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도 하면서 자기는 밀었다. 근데 그거 그 상황을 목격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나와서 그걸 좀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보복이 두려워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보복이냐, 깡패 사건도 아닌데. 근데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분을 부를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확인해. 근데 그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검사가 전화해서 호통치면 나오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법에 없는 거를 자꾸 해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처럼 안 나오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을 못 부르는 검사를 능력이 없는 거를 치는 겁니다. 그거 불러내 왜 못 부르냐고 하는데 그걸 부를 수 있는 수단을 법에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피의자 측에서도 법에 있는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어야 이게 합리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감찰에서 이런 걸 좀 소명을 하셨어요? 나 이런 의도로 썼다?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감찰에서는 제가 이제 그 글의 첫 부분에 뭐가 있냐면 처음 수사를 받는 법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했을 때 나를 바라보던 뭐 동료들의 눈초리가 잊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몇 사람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떤 놈하고 인원을 했냐. 그걸 대라. 그래서 저는 못 된다. 그럼 될 수 없잖아요. 네.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검찰 지휘부에 한두 사람만 알고 있을 테니 대라 불리익을 주지 않겠다 해서 아니 불리익을 주지 않을 거는데 왜 알려고 하냐. 나는 말 못 한다. 그러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정말. 뭐 고생이랄 건 없고요. 그래도. 책 이야기로 다시 네. 돌아가 볼까요? 네. 확신의 함정하고 디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독서가 금태섭 선생님의 독서가 아주 광범위하고요. 그리고 또 문학을 법리적 상황으로 연결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너무 매력적이고 되게 재미가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평소 좀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떤 내가 가진 편견, 편협함 이런 걸 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두 권의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책으로 뭘 말하고 싶으셨는지 그거 좀 여쭙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이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떤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 얘기가. 그 얘기가
이제 소설에서는 이제 그 작가가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보통 소설에 따라서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이 나오는 소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양심적인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고 뭐 학교 다닐 때 운동하다가 뭐 나중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비합리적인 행동들도 많이 하잖아요. 등장인물이 얘기하는 자기의 생각과 꼭 일치돼서 실제 우리도 실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방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 혹은 생각이 어떻건 간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그 강력한 자기 주장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깨고 싶었고 개인적으로는 소설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그 이 제가 이제 그 한참 책을 읽다가 빌 브라이슨이 쓴 그 거의 모든 것의 짧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책을 읽었더니 제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재미가 들려가지고 물리학 책도 좀 보고 이제 천체 물리학 책이나 또 진화론 쪽의 생물학 책도 좀 보고 자연과학 책들을 좀 봤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법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게 굉장히 그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 또 독일의 변호사 율리체라는 사람이 쓴 그 형사실프와 평행우주의 뭐 인간들인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우주 이론을 놓고 평행우주 이론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두 분과 얘기를 나누는 우주도 있지만 또 은하계 저편에서는 갑자기 욕설을 주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순전히 전부 우연의 산물이 아니냐 그런 주제를 놓고 두 남자가 막 계속 다투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뭐 자연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하진 못했지만 소설을 놓고 이제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시각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저히 그러니까 뭐 이 그 책에 홈즈라는 작가의 The End of Alice 같은 거 보면 이 주인공이 아무 죄도 없는 여성을 하나 납치해가지고 이제 계속 있다가 결국 살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누구도 옳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걸 쭉 보고 있으면 그게 논리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가요. 그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그게 소설의 설득력이죠. 그게 없으면 이제 구조 자체가 이 책이 이상한 건데 그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써내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교양서를 쓰는 순간에 약간 정통 법조인에서는 벗어난다는 느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훌륭한 법조인은 그러니까 프로들끼리만 읽는 논문은 쓰더라도 네. 교양서는 잘 쓰지 않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약간 교양서 시장에 진출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법률가들은 자기들 언어로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더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1950년대에 나온 그 저주바딜라 법률가들을 이어 뭐 이런 책들을 봐도 그 얘기고 현재에 있어서도 똑같은데 사실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에서 굉장히 평이한 말로 그나마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걸 하고 사람들이 그 논쟁을 보면서 자기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전이 굉장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로들끼리만 보는 논문을 백날 써봐야 이게 발전하는 데 도움도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말을 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물리학 책을 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리학 같은 거는 저희가 읽는 수준의 책들은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 책이지 수학이 없으니까 물리학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법은 조금 쉽게 쓰면 본격적인 논의로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교양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김두식 교수님이 쓰신 뭐 헌법의 풍경 같이 훌륭한 책까지야 못 쓰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뒤에 금변생 책 나오는 거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게 네. 아씨 먼저 써서 얼마나 다행이다. 먼저 써서 몇 년에도 먼저 써서 다행이지 영원히 얘기를 못 써먹을 뻔했다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톡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이 확신의 함정도 그렇고 결국은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기보다 약간 좀 중립적이라는 느낌? 어느 한쪽으로 확 밀지를 않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 하시는 느낌? 왜 이렇게 책이 더 잘 팔리려면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나는 이거다 하고 좀 얘기하는 좀 힘이랄까? 제 책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면 이거지. 네가 왜? 좀 얘기를 해달라. 예. 답이 뭔지 이러고 싶은데 다들. 그렇게 쓰는 거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가 참 싫어했던 법 중에 하나가 그 과학적 거세 법인데 네. 아동 성폭행 문제는 진짜 사실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 진실에 접근하기가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아동 성폭행범들이 실제 있죠. 그 이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재범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이게 그 화학적 거세 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이 아동 성폭행범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걸 성범죄라기보다 폭력범죄로 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은 거, 이게 억눌려왔던 욕망이랄까 혹은 이런 것들이 애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힘이 나. 그런 거를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성적인 범죄로만 봐서 이제 화학적으로 성욕을 못 느끼게 하면 없어지지 않나 하는 굉장히 단면적인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래도 잘 안 되고 실패를 겪고 어느 나라도 아동성폭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는 굉장히 빠른 해결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고 편하고 거세해버리자. 그러면 뭔가 되게 한 것 같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들이 물리적 거세법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황당하지 마요. 네. 네. 실제로 하는 데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저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나는 뭔가 했다. 나는 화학적 거세법을 해서 이걸 통과시키고 이 만족감. 나는 거기에 찬성했다. 이것뿐이지 사실은 전혀 그게 시행된 이후에도 별로 벌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문제가 해결됐다는 인상만을 주거든요. 저는 그런데 아주 반대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인정을 해야 언젠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편하고 빠른 방법을 찾는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 뭔가 자기가 했다는 그런 위안 그것도 있지만 빨리 이 위험을 내 옆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조바심?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 너무 중립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책 확신의 함정이나 DKN을 해서 항상 판단을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지 않고 계속 유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일종의 판단 정지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사실 판단을 할 때 아주 짧은 순간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고 판단을 하는데 사고가 이루어지는 건 그 순간이 아니라 일단 정지한 다음에 판단 이전에 정지했을 때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사고, 생각.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발생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이런 중립적인 면이 중립적인 말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범죄가 이젠 좀 뭐 내가 같은 것 같은 건가요? 다시 얘기할까? 네. 근데 화학적 것에 같은 게 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안 처분이 요즘 너무 사실상 형벌이 보안 처분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있고 보안 처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을 가둬두는 예방적으로 거죠. 예방적으로 하는 걸 다 보안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격리? 근데 청송 감호소 보내고 한 게 대표적인 옛날 보안 처분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안 처분이 들어오는 거 하나랑 다른 하나는 사람 몸에 손을 안 대는 거는 일종의 오랜 문명의 합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것저것 자르고 하는 형벌을 하다가 그래서 원래는 몸에는 손을 안 댄다가 일종의 문명적인 합의였는데 그걸 너무 쉽게 되돌리는 문제 같은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이제 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보안처분의 탈을 쓰고 자꾸 형벌에 가까운 게 들어온다 얘기하면 금방 보안처분이 뭔데 이런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문제가 이른바 아, 좀 진보적이고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은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어려워지죠. 그런데 네. 아니 이 새끼들 이걸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확 느낌이 오다 보니까 갈수록 뭐라 그럴까요? 말은 많은데 힘은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짧고 간명하게 던지면서도 결론을 딱 줌으로써 그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요즘. 그렇죠. 예, 확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소설을 이제 내세워서 이 얘기를 한 게 뭐 사형제 문제나 이런 것도 그 영화나 책을 보면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 공감을 네. 하고 그냥 이 그냥 개념적인 말만 나열된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애들 쪽으로 내려가면 책을 참 안 보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면서도 뭐 얻는 게 있겠죠. 책을 더 많이 읽었다 해서 더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 좀 그런 여러 다양한 종류의 스토리에 접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이게... 사법의 일부를 어쨌든 일반 국민한테 시민에게 개방하는 거 그런데 뭐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재판했냐 뭐 하여튼 요즘 나오는 얘기들. 그렇죠. 네. 뭐 당연히 문제는 있는데 저는 초기에 처음 우리나라에 배심제 논의가 있을 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다면 직업법관한테 받고 싶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반 국민 상대로 변론을 해서 무죄 받기가 더 쉽지만 그건 어느 쪽으로 뛸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훈련 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제 그 어쨌거나 일반인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언어가 쉬워지는 거예요. 법의 언어가. 그러면 물론 뭐 100%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있고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글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해보면 굉장히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국민참여재판 처음 도입하기 전에 모의재판 해보면서 일반인들이 토론하는 거를 이제 양해를 구하고 모니터를 해보면 정말 엉뚱한 얘기 하거든요.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생각도 안 할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매일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막판에 아내가 살해하고 이런 사건을 모의재판을 해보면 그 집의 생계는 누가 책임졌을까 이런 전혀 재판에 등장하지도 않는 문제 가지고 막 한참 싸워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법률가라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결국은 어느 쪽이 옳은지는 이제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쉬운 언어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결정을 내리다 보면 좀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가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확신의 함정도 그렇고 DK 눈도 그렇고 이 수사관이든 법관이든 검사든 다 신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사법부나 검찰에 대해서 참 믿을 수 없는 조직이다 같은 글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보면 법원인을 보면서 제가 갖는 느낌은 뭐라고 할까요? 이 어떤 최고 엘리트들이 갖는 어떤 면에서 좋은 점 이런 게 요즘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 어쨌든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부는 계속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검찰하고 막 정말 계속 이상한 기소를 하고 전교제에 대한 조치 막 이런 걸 할 때마다 법원이 의외로 상당히 보수적인 조직인데도 좀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갈수록 아 법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검찰도 예전하고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크게 가져가다가 또 어떤 때 그럴 때마다 큰 사건이 하나씩 텅텅 터져서 이 윤석열 검사 건이나 이런 걸 보면 아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싶기도 하다가 이 우리 사법 제도를 바라보는 눈이 늘 좀 마음이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금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법원에 대한 또는 검찰에 법원에 대한 대해서는 큰 신뢰가 있고 또 검찰에 대해서는 친정이 있고 사회생활을 거기서 10년 넘게 했으니까 애정이 있죠. 네. 친정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판단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물론 뭐 저는 경험 많은 사람만이 뭐 재판할 수 있다는 쪽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경험이 오히려 적은 쪽이 오히려 그 쉽게 판단을 낼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가끔씩은 굉장한 편견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젊은 남녀 사이의 성폭행 사건을 제가 변론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여성 그 여자 입장에서는 자고 있다가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당한 것이다. 근데 남자는 자고 있는데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좋다고 하길래 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누가 오를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굉장히 예, 어려운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뭐 유죄가 나건 무죄가 나건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판사가 유죄 판결을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쪽 다 법정에서 울었어요. 서로 억울하다고. 그런데 이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둘이 술을 먹고 여자가 오바이트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여자가 첫 순결을 잃는데 술 먹고 오바이트 한 채로 그렇게 할 것 같진 않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순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판사님의 생각일 뿐이지. 경험이 너무 적은. 그게 유죄로 판결을 난 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 그 설명한 경험에서 이게 판단이 되는구나. 이거는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더불어서요. 네. 이 그 확신의 함정이나 디케이 눈에 등장하는 법정 상황에서 네. 법적 상황에서 뭐 진화론하고 창조론 혹은 이것이 예술이냐 외설이냐 네. 이런 논쟁을 두고 판단을 할 때 네. 법적 판단이 필요할 때 네. 법이 항상 허점을 드러내고 네. 그리고 법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유사할 정도의 그런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됐어요. 네. 그런 이런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금태섭 선생님 나름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글쎄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처지죠. 그래서 이제 거의 못 따라가 사회 변화를 그 거리가 최대한 좁기를 바라는 거지 사회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는 없는 건데 그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의 속도를 쫓아올 수 있도록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죠. 언론이나 그래서 이 자유롭게 비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판의 형태는 아니지만 검찰 같은 경우에 특검이 도입된 다음에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특검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저도 옛날에 중수부에 파견 나가서 수사를 하는데 그 사건이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했다가 별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특검에 가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진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대검으로 검찰로 오니까 검찰에서는 이걸 또 뭉개놓으면 또 특검으로 갈지 모른다. 그러면 있는 힘껏 열심히 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비판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원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바뀐다고는 하지만 판결문을 그동안 공개 안 해왔거든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그 판결문이라는 것은 공적인 기록인데 거기 보면 그거를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법원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법정에서 어차피 공개 법정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게 나와서 그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이 어떤 논리로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 당장 손해배상 같은 거 이제 소송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액수가 얼마나 될지 그런 거가 근데 판결문 다 공개되고 나면 아 대충 이 정도 사건이면 이 정도 돈을 받는구나 하는 게 모두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사건이 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좋은 점이 많은데 이제 뭐 이름 같은 게 그대로 공개되는 데 따른 어려움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건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논의가 되고 있죠. 법원도 요즘은. 논의가 되고 있죠. 네네. 네. 법원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처음에 이 DK 있는 첫 부분에는 이 법대생 심지어 한 명 사법연수생이었던 친구들이 그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가 헷갈리는 싸움에 휘말려서 당시 이제 금 변호사님은 검사 15였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막 큰 일을 겪고 실명을 거론 했던데 실명인 거죠 친구들이? 아니 가명이죠 거의 가명 예, 가명이라고 나오죠 가명 맞구나 예. 네. 그런 얘기들 근데
사실 법대생 심지어 사법연수생들도 이런 난감해지는 상황에 처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런 일에 처하지 않으려면 또는 처했을 때 살아남으려면 어떤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나오신 김에 한 몇 가지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되죠. 좋은 변호사 만나야 한다. 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일을 돌이켜서 다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뒤집어 쓴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나름 검찰이나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배인데도 그 사람들은 학교 후배지만 우리 말을 반드시 믿지를 않아요. 그럼 굉장히 답답한데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스스로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자기는 너무나 그게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대학 동기들이 졸업한 직후죠. 졸업하고 나서 연말에 막년회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고 그러던 시절인데 친구 자취방에 다 가는데 두 명이 처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공중전화를 해가지고 좀 데리러 오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뛰어오고 한 사람이 남자가 한 명 쫓아오고 그래서 도망온 여자가 저 남자가 자기를 성폭행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자기 친구가 하나 끌려가 있는데 그 당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 둘이 있었으니까 거기 쫓아온 남자한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남자 별 얘기를 못하고 우물쭈물 대니까 제압을 해놓고 한 친구는 붙잡고 있고 한 친구는 그 여자분을 따라서 그 집에 가본 거죠. 자기 친구가 있다는데.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방에 딱 들어왔는데 옷을 다 입은 채로 여자는 이렇게 앉아있고 남자는 옆에 앉아있고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방에 있던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기다가 처음에 있던 장소까지 와서 그때부터는 제 친구 둘은 쫓기고 뒤에 칼 든 남자 둘이 쫓아오고 빙빙 돌 사이에 여자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이제 파출소에 가서 결국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남자 법대생들이 예. 상대방을 좀 때려서 그러니까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빨이 부러진 그러니까 이제 그쪽 주장은 뭐냐면 자기들이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그 여자들하고 부킹이 돼가지고 데리고 이제 같이 술을 먹으러 가는데 제 친구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을 폭행한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맞은 거는 그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폭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쪽 스토리는 얘기하면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칼도 못 찾고 네. 칼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네. 여자들은 없어졌고 뭐 피해자가 이런 상황이 증발된 상황?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경찰들은 네. 일반적인 상황을 항상 통상적인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게 길에 그 여자들이랑 지나가는 남자한테 술 먹은 대학생들이 뭐 대학교 졸업은 했지만 그 젊은이들이 시비 걸고 하는 일은 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스토리는 굉장히 있음직한 얘기인데 우리 쪽 스토리는 갑자기 길에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뭐 이거 구해달라고 하고 거기 갔더니 이상한 분위기로 앉아있고 이게 좀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당사자들은 항상 자기 말이 맞는데 왜 안 믿어주냐는 그런 감정이 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제도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가능하면 도움을 줄 사람이 좀 더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 조사까지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려면 몸으로 뛰면서 사실을 뛰면서, 확인해주고 예, 확인해주고 그럴 사람이 필요하죠. 예. 변호사를 꼭 그 선임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 변호사님 그런 얘기 되게 흥미로운 얘기 하셨던 것 같으니까 병에 걸렸으면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그 재산을 다 갖다 쓸어 부어서라도 어쨌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왜 법률적으로 거의 자기 이것도 일종의 생사가 걸린 상황인데 아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전문가한테 맡겨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저도 되게 공감하는 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이게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거군요. 예. 이거 디케이 눈 이거 왜 질문 안 하세요 이거 이 뒤에 하려고요 선생님. 아 뒤에 하려고 네. 하시죠 이제 제가 네. 할까요? 네 아이고 디케이 눈네요
앞에 당연히 너에게라고 써 있고요. 아, 예, 예. 확신의 예. 함정에는 언제나 너에게 이런 헌사죠, 헌사. 예. 예. 그래서 이거 읽는 사람은 당연히 너가 누구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이러시면 많이 받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너야 그러려고 했는데. 아니 저는 이거를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셨나요? 아니 뭐 어쨌거나 책을 쓰는 것은 작가의 마음이지만 또 해석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아 그냥 저라한테 준 책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아 나한테 책을 고맙게 두 번이나 당연히 너에게 언제나 너에게 아, 이렇게 쓰신 거군요. 디케이는 주로 이 국내외 사례, 미국 얘기가 아마 많았던 것 같고요. 확신의 함정은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책 내용을 구성을 하셨는데 다음 책으로는 어떤 거를 구상하고 계신지? 연애 소설을 못 쓴다면 그런 누가 그런 제안, 아, 그 제안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니까 그 이제 그 동안은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저 해석을 해서 쓴 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하나 놓고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잘 아는 사건이시겠지만 그 치과의사 살인 사건을 써보려고 생각도 했는데 김영태 변호사가 먼저 쓰는 근데 한 권은 아니잖아요. 김영태 변호사 일부였으니까 책 한 권의 일부. 그게 네. 그 좀 굉장히 또 복잡한 사건인데 사건 기록을 갖다 놓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해서 실제 사건을 하나 놓고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각 이제 치과의사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사형 선고됐었고 2심에서 무죄됐고 대법원에서 사형 취지로 그러니까 무유죄 취지로 파기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형을 해야 되는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무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생각했던 이유는 그 사건 기소했던 검사가 옛날에 그 교육와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시각, 판사의 시각, 한 사람의 일을 놓고 행적을 과거에 어떤 사건을 검찰 놓고. 우수 사례로 아주 굉장했었던 사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교육할 때 계속 예, 쓰고 예. 과학수사의 승리 예. 막 이렇게 얘기하던. 그 검찰 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분들은 김영태 변호사님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그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거기에 얽혔던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관 같은 경우도 재밌게 이게 이제 어쨌거나 이 용의자를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기 전에는 경찰에서 그 관내 살인 사건이 처참한 사건이 발생됐으니까 이 뭐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갔을까 기록을 보면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느 열쇠점을 가서 물어본 바 뭐 특이점 없음 이 보고서 계속 붙어 있거든요. 이 보고서를 붙인 사람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실제로 가보긴 가본 건가? 그런 걸 가지고 한 사건을 가지고 써볼 생각을 했었는데 여력이 뭐 안 되죠. 근데 쓸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종합적인 그림을 김영태 변호사님이 그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 예, 예. 한 일방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금 변호사님이 이 전체를 다시 구성해서 책 한 권을 쓴다면 옛날 무슨 사형수 오희웅의 이야기나 뭐 그런 책처럼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취재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그리고 당사자들을 만나기도 쉽지는 않고 인터넷 시대 전이니까요. 그렇죠. 핸드폰이나 뭐 싸이월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수소문하기도 힘들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취재 안 능하기도 하고 그쵸. 이번에 그 일본에서 나온 그 이 멜트다운이라는 책 보니까 거기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원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물론 책 쓴 사람 기자라서 그렇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가지고 썼던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취재에 잘 안응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사례 연구가 되게 적어가지고요. 네. 실제 그 조갑재 기자가 썼던 책 이후에 어떤 사건을 책 한 권으로 아주 그냥 심층 취재해가지고 한 그런 사례 연구 책들 되게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저 네. 이번에 그 나왔던 김종대 씨인가 그 서해 전쟁. 네, 서해 전쟁. 예, 그것도 이제 몇 번의 서해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썼는데 여기 나와서 얘기도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분 책도 참 좋은데 굉장히 거긴 자기 시각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좀 더 그 저자의 시각을 빼고 다큐멘터리적인 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게 그렇죠. 저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책들 중에서 실제 사례가 있는 게 그 특히 법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법 지금은 그 책들 다 어디 간지 잊어버렸는데 중고등학교 때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법의학 칸에 가면 그 이상스러운 사건들이 있어요. 네. 그 검시했던 분들이 쓴 거 뭐 가슴에 이 못이 두 개 박혀서 죽은 사람. 문국진 박사님이 그런 책도 써서. 문국진 박사님도 네. 그런 책들 많이 네, 쓰시고 네. 다른 분들도 많이 쓰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이 속단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예전에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검에 있으니까 이제 재항고 사건들을 보는데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의 실제 당사자는 아니고 관련 사건 관련된 멀리 여러 달이 걸려서 관련된 사람인데 대연각 호텔 화재가 났을 때 거기서 돌아가신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대단한 사기꾼이라서 정주영 회장 상대로도 사기를 치고 또 김종필 총재 상대로도 사기를 치고 굉장히 그 아주 화려한 전적을 네. 갖고 계셨는데 그 대형각 호텔 사고 났을 때 거기서 불타서 돌아가셨는데 거기 나온 트렁크에 보면 또 위조된 땅 문서가 수십 장이 들어있는 그런 게 발견이 됐는데 그런 사건 같은 걸 쭉 취재했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이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제 이엘 닥터로라고 있는데 네. 그 닥터로의 책 중에 번역은 안 됐지만 그 앞에 형제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유명한 그 이제 은둔하는 형제거든요. 굉장히 돈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나서 한참 후에 발견됐죠. 그 수백 톤의 그 쓰레기 더미에 깔린 채로 그거를 이제 또 취재해서 이제 책으로 쓰고 그런 거를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당시 사회를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게 우리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책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닥터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작가 좋아하세요? 아 저는 물론 존경하는 작가는 보르헤스를 제일 존경하고 번역본으로 읽으셨어요? 아니면 저는 스페인 뭐 저기 저 번역본으로 예, 번역본을 읽었죠. 보르헤스는 번역본으로 읽고 법에 관계된 쪽에서는 스콧 터로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시카고에서 변호사하는 분인데 무죄추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이제 킨들 카운티라는 조그만 가상의 카운티를 놓고 거기 법 쪽의 인물을 번갈아가면서 주인공으로 써서 책을 쓰는데 이 굉장히 그 인간의 약한 점을 한계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사법 전반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서 좋아하고 그러고는 뭐 조이스 캐롤 워치 같은 사람도 좋아하고 오르한 파묵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정말 책을 많이 읽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독서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아, 책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책은 좋아하니까 저는 열심히 읽습니다. 주로 밤에도 읽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읽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약간 제 라디오에서 책 프로 진행을 좀 하고 그러면서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책을 상대방이 얘기하면 이제 가서 무조건 사보고 이러는 네. 네. 저도 저 금 변호사님 책 읽으면서 모르는 책 나오는 거 여러 권 사봤어요. 그게 네. 그렇게 그 책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혹시 나중에 금 변호사님 만났을 때 나도 옛날부터 읽었던 것처럼 아는 척하려고 계속 사서 읽고 그랬는데 근데 보통 그렇게 사는 네. 책은 안 읽고 그냥 묵혀두지 않나요? 아니 근데 상당히 재밌는 책을 잘 그리고 소개를 해주는 걸 들으면 근데 이제 저는 법조계는 이 김두식 교수님처럼 책을 잘 많이 읽으신 분이 드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또 때문에. 아 저는 검찰에 있을 때 아주 내가 검사 중에서는 아마 거의 책을 제일 많이 읽는 편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강호에 나와 보니까 너무 고수가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제가 네. 이게 진짜 나는 피레미구나 완전.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세상에 무슨 책이 이렇게 많은지 양면에서도 그렇지만 언젠가 이제 그 작가비 내지는 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어떤 작가를 돌아가신 분 중에 살려내서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살려내고 싶냐 그러면서 말해봐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는 사람 누가 있지 생각을 하다가 마크 트웨인이 재밌을 것 같다. 그랬더니 전부 아주 실망한 표정을 짓는데 한 사람이 발자크가 재밌을 것 같다. 그랬더니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나 놀란 게
아니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 많은 작가들에 대해서 알까? 그 작가들의 삶에 대해서 작품이 아니라. 근데 알고 보니까 발자크 그 평전 누구야 저기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럴 나이예요. 슈바이크가 쓴 스테판 슈바이크가 쓴 발자크 평전은 사람들이 다 읽는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혼자 한 구석에서 책을 읽은 사람은 남들이 안 읽는 책을 읽기도 하지만 다 읽은 책을 못 읽기도 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거든요. 네. 혼자 책 읽는 한계. 이 한계가 있어요. 네, 네. 혼자 책 읽어서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이제 황정원 작가랑 다니면서 난 인생을 헛살았구나 막 너무 괴로운 게 작가분들은 무슨, 이게 거의 약속처럼 읽는 책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네. 나 모르는 있는데 나 모르는 약간 쓰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네. 아 이거 어디 가서 진짜 아는 척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왜요? 저는 깜짝 놀랄 때 되게 많은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네. 이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무식한데도 판사하거나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저를 보고 감탄하는 거죠. 그거는 거의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오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아니 제가 볼 땐 판사나 검사들이 늘 기록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뭔가를 너무 많이 읽고 있어요 늘. 그래서 다른 거 읽는 쪽으로 잘 못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즐겁게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지만 몇 가지 제가 그래도 오늘 오신 김에 책과 관계없이 여쭤봐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안철수 캠프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가요? 다들 좀 놀란 옆에서 이거 금태섭 왜 이러지? 이거 금태섭이 원래 이렇게 정치의 뜻이 있었나? 뭐 이런 아니 뭐 정치를 하러 들어간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뭐 지금 다 선거는 끝났고 승패가 결정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지금 계신데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 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철수 그 당시는 대학원장이었죠. 대학원장 측에 이제 사실은 둘이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못 만났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분이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겹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몇 번 얘기가 나와서 만나보지 않았냐 그래서 본 적 없다 그랬더니 안 원장도 저를 안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언론에 많이 나가게 됐는데 안 원장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서 이분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저렇게 훌륭한 분이다 얘기하면서도 약간은 과장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분이 제가 얘기한 것 같은 기준에 안 맞으면 나중에 제 꼴이 우습게 되겠지만 뭐 지금 내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러고 했는데 실제로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었죠. 좀 재미없는 캐릭터 아닌가요? 뭐랄까? 공부를 해서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안 원장에 대해서 정치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건데 정치도 공부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렇게 학자 타입은 아닙니다. 예, 네, 이제 그 공부를 뭐 하고 대학원까지 했지만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야 움직인다는 느낌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그런 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재미는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짤데기 없는 욕구, 그러니까 저만 해도 뭐 돈 좀 생기면 술도 먹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장점은 자기가 한 말이랑 행동이랑 굉장히 일치하는데 이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꾹 참고 일치시키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욕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좋게 평가하면 곧바른 분이고 모범적인 그래서 네거티브 공격이 참 많았었을 때도 그런 점은 오히려 안심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먹고 또 뭐 그런 이제 점에 있어서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항상 일면이 장점이면 반대쪽으로는 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그 완벽한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일단은 그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신뢰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거지만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참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을 때 고쳐나가고 발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근데 정치인으로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왜 일이 터졌을 때 원래 우리 정치가 바로 반응을 하는 편인데 예.
특검 얘기도 그렇고 다들 좀 지났다 싶은 또 어떤 사람 뭐 너무 빨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느리다는 느낌. 그게 아마 아까 얘기한 공부해서 정치한다는 거랑 비슷한 본인이 납득을 해야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차가 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성격인데 자기가 납득을 해야 움직이는 성격인데 그 부분은 저는 이 약간 자기 각각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 스타일은 그런 식이고 충분히 납득이 돼야 움직이고 대신 한 번 또 움직이면은 쭉 가는데 그 방식이 반드시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떤 그 스타일이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 스타일을 채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선거 당시에 이 빅4였나요? 강남 스타일의 잘생긴 남자 변호사들 4명이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금태섭, 조광희, 그 다음에 강인철, 그 다음에 송호창 4명이었죠. 저희가 변호사가 4시 모여있고 그때 저기 그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이 있는데 4명이 같이 섰었죠. 예.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빅4에 들어가니 어떤 아니 그런 거는 그냥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저희도 힘 있는 그러니까 뭐 직장도 버리고 나와서 노력을 할 때니까 좀 이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가벼운 얘기에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선거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 어떤 그 단일화 파트너였던 상대방 쪽이 책을 낸다거나 예. 아니면 같은 캠프 안에 있었던 사람이 뭐 신동환가요? 뭐 하여튼 글을 쓴 적도 있었고 있죠. 예. 네,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대체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 끝나면은 정말 일단은 다른 사람 원망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이 예를 들어서 뭐 단일화 파트너라든가 혹은 뭐 반 저기 저 뭐 새누리당 쪽이라든가 다 원망스럽죠. 그런데 좀 지나서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우리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뭐 이 요새 나오는 책들이나 또 그 말씀하신 기사나 이런 거를 볼 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많지만 어쨌거나 그 좀 한번 들어보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논쟁을 벌인다면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도 들고 정치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성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나선 건데 이겨서 결과를 내놓아야지 졌을 때는 반성해야죠. 그래서 뭐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 건가요? 그 우리? 네, 우리가 움직이고는 있죠. 아, 안철수와 그들 계속 같이 움직이고는 있는? 예, 같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러니까 그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드리면 정치를 해야겠다 혹은 뭐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이러고 뛰어든 게 아니고 선거에서 이걸 도우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면 그냥 끝나는 면 것이 맞는데 막상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좋은 분들이고 같이 힘을 합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탈한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선거 지난 다음에 그렇죠. 또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게 사실은 생업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선거라는 거는 단기간에 하는 거지만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자 보면 근데 다들 굉장히 그 캠프 분위기가 좋았고 저 보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시기가 되면 같이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자주 만나고요. 네. 전남 도지사던가요? 광주 광역시장이던가 하여튼 이름이 막 오르내리기도 하고 뭐 오보라고 해명도 하고 이랬는데 무슨 내년 지방선거 이런 데는 안 나오시나요? 지금 당장은 뭐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몇 명 안 되니까 필요하면은 누가 됐든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는 돼 있지만 이왕이면 숫자가 많아져야 되니까요. 정치라는 건 결국 외부에서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번에 막 많이 공개된 이름을 보면 이렇게 파괴적인 이름은 또 잘 안 이번에 뭐였죠? 그 발표한 이번에 발표한 건 지역 실행위원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고 저희는 와주신 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지명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이제 저희랑 같이 해주실 분들이니까. 전국적인 뭐 지명도나 뭐 명성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닙니다.
후반에 정치 얘기 나오면서 황정원 완전 침묵 모드. 네. 전혀 끼어들지도 않는. 아, 잘 듣고 있다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빨리빨리 제가 몇 가지 여쭤봤었고요. 앞으로 뭐 큰 계획 같은 거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앞으로의 계획? 뭘 하고 지내실 건지 그냥 언젠가 소설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받아서 어머니를 기쁘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엄마 내가 노벨문학상을 꼭 딸게 그랬더니 야 경제학이 멋진데 노벨 경제학상은 안 되냐 아 노벨 경제학상 예, 우리가 나이가 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 바라신다. 생활하기에는 좀 나이가 지난 예. 아니 오늘 금 변호사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 아니 질문을 해도 그냥 바로바로 어떤 질문이나 답을 하셔가지고요. 네. 네. 총기가 역시 돋보이는. 아닙니다. 오늘 주 부드러운 질문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법률가 두 명하고 같이 얘기하느라 황정원 작가 고생하셨고요. 네, 저 고생했습니다. 네. 네. 긴 시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금태섭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석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팟캐스트 녹음하는 자리에서 이 동정업계의 동년배를 만나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저도 쉽지를 않더라고요.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금 변호사님 보내기 전에 좀 막 멋진 마무리 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요. 금태섭 변호사님 만날 때마다 그 솔직함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 자산을 참 좋은 일에 쓰는 반듯한 사람이라는 느낌 받았고요. 금태섭처럼 더 다양한 법률가들이 나와서 좀 더 다양한 관점의 법률 관련 교양서들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종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